날씨도 풀리고 겨울 동안 놔두었던 와이셔츠를 오랜만에 입으려고 옷장을 열어보았더니 목 부분이 누렇게 얼룩이 생겨 있더라고요. 이런 경험 있으시죠? 세탁을 위해 검색을 해보니 과탄산 소다를 활용한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흰색 셔츠는 과탄산 소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색깔이 있는 티셔츠는 변색이 된다 해서 과탄산 소다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꼭 구비되어 있는 치약과 소금을 활용해 이 누런 자국대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와이셔츠 오염된 목 부분에 치약을 짜주세요. 칫솔을 사용해 치약을 골고루 발라주세요. 이때 물을 묻히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. 연마제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. 더러워진 소매 부분도 함께 발라줬습니다. 이렇게 바르고 5분 정도 지나고 볼에 따뜻한 물을 받아줍니다. 여기서 소금 한 스푼에서 두 스푼과 세제를 넣어 저어주세요. 소금을 넣는 이유는 살균 작용과 땀자국 속에 남아있는 단백질 성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와이셔츠를 넣고 때를 불려주고 헹궈주듯 잘 문질러주세요. 깨끗해진 모습이 보이시죠? 셔츠를 잘 헹궈준 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려주세요. 옷에 간장 튀어 난감하신 적 있으셨죠?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. 먼저 휴지로 톡톡 찍어 간장을 흡수시켜주세요. 얼룩을 닦아낸 옷감 아래에 사용한 휴지를 넣어주고 물티슈에 약간의 세제를 묻혀 쓱쓱쓱 닦아주면 얼룩이 뒤에 휴지로 밀려서 묻어나가요. 이 방법은 입자가 큰 얼룩은 힘들고 액체가 묻었을 경우가 효과가 좋아요.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찰스살림입니다.